가장 고마울 때가 좀 언제신지. 최근에 이제 저희 막내가 20살이 되면서 이렇게 서울로 올라와야 됐었어요. 큰애랑 둘째가 어느 날 나한테 통보를 하더라고. 엄마, 언니랑 나랑 같이 살기로 했어. 내 혜미가 이제 올라오게 되면 혜미를 자기들이 케어를 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거를 지네들에서 다 해결을 하더라고요. 너무 미안한 거예요. 나한테 10원도 달란 소리 안 하고. 아, 너무 미안하고 고맙고. 참 정말. 아, 왜 갑자기 저 눈물이 또 이렇게.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고맙고. 아유. 그렇죠. 엄마가 미안해하는 거는 되게 속상해요, 그냥. 왜냐하면 미안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열심히셨어요. 저희를 키움에도. 그러니까 청소년 봉사를 함에도 열심히였지만 저희를 키워냄에도 되게 열심히셨거든요. 뭔가 그 어릴 때 그 기억들이 엄마한테 다 저희한테 미안함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서 꼭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, 그냥. 몇 번을 태어나도 그냥 엄마 딸로 태어나면 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 엄마가 막 재벌이던 지금 같던 지금보다 더 형편이 안 좋아도 그런 건 딱히 상관없을 것 같아요. 네. 찬미야, 진짜 어릴 때 15살 5월 달에 서울 올라가서 10대라는 시간을 싹 다 네 인생이 이제 이쪽 직업을 다 하고 살았는데 여지껏 잘 버텨줘서 고마워. 미안하던 말은 안 할게. 고마워. 행복하게 잘 살았으면 좋겠어.